예, 독해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첫 질문만 보더라도 도치도 나오고 뭐 관계사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문법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보는 게 순서에 맞기는 한데 그래도 3월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안다고 제가 간주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지금 이쯤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법적으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제가 다 체크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습 복습 방법 1페이지에 넣어드렸으니까 꼭다 읽어보시고 요 과정에 알맞게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OT. 우리 지금 앞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독해 수업 어떻게 나갈지 첫 시간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3, 4월이에요. 3, 4, 5, 6, 7, 8, 9, 12. 요 정도로 쪼개볼 수 있겠고, 현재 독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3, 4월에는 어떤 구조로 우리 독해를 볼 거냐면요. 글의 구조. 우리 다음 질문, 바로 읽을 질문이 스키마에 관련된 질문인데, 요글 구조별로 질문들을 엮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맞이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나오면 얘 뒤집히겠구나. 요 정도 예상하면서 읽는 거. 내지는 뭐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오는 거와 같은 식으로 글의 구조별로 글을 엮어놨고요. 5, 6월에는 유형별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 어떻게 푸는지, 문사 어떻게 푸는지, 주제 어떻게 푸는지, 일치 어떻게 푸는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과는 조금 차이점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7, 8월에는 고난도 소재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순으로 앞에 넣어놓으면서 그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철학, 종교, 정치 이런 애들 앞에다가 실어놔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읽으면서 낯선 지문들에 대한 그 면역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함께 단어도 외우자는 취지로 소재별로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9월, 12월에는 그냥 항상 모의고사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과 예상모고를 함께 풀면서 요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시간 안배를 하는 연습까지 우리 4개월 동안 하다가 끝날 겁니다. 쉬운 기출부터 어려운 기출까지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논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논리나 독해를 풀 때는 형광펜이나 분필을 무지성으로 쓰지 않고요. 좀 구별을 해서 쓰는데요. 제가 뭔가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면요. 얘는 키워드 내지는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항상 키워드 주제는 제가 적고 시작할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도 과제하실 때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얘를 꼭 적어 두신 다음에 그것이 제 것과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해를 할 때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분홍색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두색은 정답 근거. 보통 논리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sentence completion 할때 주로 나올 건데 얘는 그냥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휘 정리할 때는 요 하늘색을 쓰겠다. 됐죠? 그리고 저뭐 나머지 문장 기호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본동사에다가 물결할 거다. 명사 길면 요렇게. 꾸며지는 거 길어지면 요렇게 체크하겠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 뭐 1V, 2V. 5V까지와 같은 식으로 표시하고 병렬되면 이 뒤쪽에다가 첨자 표시를 하겠다. 됐죠? 그리고 요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스텝 1때 이야기한 바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문제는 꼭 풀어오세요. 풀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까지 다 읽어보시는 연습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습을 할때 특히나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뒤에 이렇게 메타인지 파트 넣어드렸는데 문제를 푸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는 특히나 스토리로 기억이 남아서 답이 뭔지 기억이 날 거거든요. 해서 뒤쪽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안 읽혔었던 구문 읽는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 얘네들 다 우리 기출이에요. 굵직한 편입 기출 좀 섞어놨고요. 편입, 공무원, 그리고 수능 기출들 섞어놨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편입 기출만 넣어드렸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안 읽히는 문장이 없으면요. 해석이 안 돼서 떨어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니까 항상
내가 모든 문장이 똑바로 읽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전 적용 1번이고 4페이지예요. 근데 첫 페이지부터 좀 지문이 어려워요. 근데 요 이야기를 꼭 시작 때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답니다. 혹시나 단어를 모를까봐 제가 단어는 몇개좀 불러드리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was preceded는요, 뒤따르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요 이야기 이따가 할게요. 뒤따르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스키마는요, 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구조, 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소재여서 꼭 저는 시작 때 얘를 함께 읽고 싶어서 넣어놨답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줄 보시면요. 2, 4, 6. Such that 보이죠? 얘는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한 어법이랍니다. 그래서 대기가 너무해서 대디야 했다. 아니면 대기가 그러한 나머지 대디야 했다. 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 앞에 말치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진, 그 말치입니다. 나머지 선택지에서, 이게 아니 선택지래. 본문에서 모를 단어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선택지 가겠습니다. 선택지에 단어를 모르면 또풀 수가 없잖아. 1번은 제목 고르라는 거고요. 뭐 1번 해석해드리면 행성의 착륙, 잊혀진 이야기. 2번 정신적인 스키마, 도식. 디터미넌트는 결정 요인이겠습니다. 기억의 결정 요인. 그리고 뭐 쭉쭉 나머지는 굳이 뭐볼 필요 없어 보이고 2번 As a result, in contrast, nevertheless, however 얘네들은 다 아시죠? 근데 나 이거 찍을 수도 있겠다 얘들아 이게 하나만 성격이 조금 달라 보이고 나머지 세 개가 비슷해 보이네 하여튼 알아서 풀어보시고 3번 볼게요 enjoyable이면 즐거운 그리고 2번에 consistent with면 뭐와 일치하는 그리고 3번 in line with 얘 붙어서 뭐와 비슷한 다음 문장과 비슷한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그리고 4번 뭐 쉬어서 스스로 읽을 수 있겠네. 뭐 흥미롭고 기억할 만한.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간 아주 넉넉히 드릴게요. 5분 풀겠습니다. 틀려도 되고 얘 메시지를 같이 보자는 거니까 편하게 읽어보세요. 무슨 말일까? 인간 친구들도 5분 동안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봅시다. 잠만 제가 아까 선택지의 단어를 아까 어떤 친구가 1번에 2, 3 고민하더라고. 요 단어 몰라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3, 4번도 좀 읽어드리면요. 3번 실험 읽기 unravel이면 해독하다예요. 그래서 인간의 미스테리를 해독하기. 그리고 4번 정신의 힘. 평화, 행진, 대, 우주, 탐험. 요 정도. 그리고, 얘들아, 지금 충분히 노베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3월반 이 가장 많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못 푸는 거 괜찮으니까 일단 제 설명이 안 들리면 그건 꼭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야 되고 설명이 다 들렸다면 집에 가셔서 요 앞에다가는 필기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뒤쪽에다가 똑같이 문제까지 다 실어 드렸으니까 앞쪽을 답안지 삼으셔서 필기를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뒤쪽에서 필기가 없어도 요게 잘 읽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뒤쪽에는 최대한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게 나중에 회독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지금 안 읽혀도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진짜 완전히 까막눈인 친구도 열심히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그리고 실험이라고 나오면 사실 어떤 상황을 늘 전제하시는 게 좋냐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99% 실험이라 하면 본뒤 대조군이 나와요. A군의 실험, 그 피실험자들한테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B 대조군에 어떤 상황을 제시해줘서 A랑 B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보통 실험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두 대조군으로 나뉘겠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읽으면 이 another group이 아마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뒤쪽에서 할 거랍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실험군에서 이렇게
실험 참가자를 두 개로 쪼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약물 실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A군에는 요 약물을 먹여보고 B군에는 안 먹여봐서 얘네들의 차이를 보는 게 이제 그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요 대조군을 기준으로 읽으면 되겠다. 다시 읽어볼게요. 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읽었다,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는 뒤따라졌다. 제목에 뒤따라졌는데 제안하는 그 이야기의 구조, 스키마를 제안하는 제목 뒤에 글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요 단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얘는 좀 체크해 놓자. 그냥 뒤따르는이라고 지금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얘는 웬만하면 안 읽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전혀 정황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읽어줘야 되겠죠. 어떤 제목 뒤에 글이 뒤따라졌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한 이야기가 제목이 붙여졌다. 평화행진을 보는 것 40번째 층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져 있었대. 대부분의 이야기가 대중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대. 행진을 하는 이야기였나 봐.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랑 그리고 연설에 대한 이야기였대. 지금 다 행진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 알겠죠? 행진이라는 제목하에 행진이라는 글이 쭉 나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나, 이런 애들은 항상 별표 치고 읽어주시고, 그러나 그 글의 중간에 이상한 문장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었대. 착륙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대기도 그러한 나머지 여기서의 서칭은 너무라고 읽으시면 조금 이상하니까 얘가 그러한이라고 읽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틀한 나머지라고 받아 읽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착륙은 부드러웠고 그리고 대기도 젠틀한 나머지 부드러운 나머지 어떠한 특별한 그 수치도 입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 어디에 대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착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띠용한 문장이 나오지. 그리고 이 문장은 전체적인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글의 스키마 구조랑은 맞지 않는 문장이지. 됐지? 그리고 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걔네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make it fit 그것을 핏하다고 맞는다라고 여기서의 이시 받고 있는 건요 이시겠고 요 이시 받고 있는 건요 문장이죠. 요 문장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나머지의 스키마랑 평화 행진에 됐습니까? 지금 앞에 정황 어떤 정황이냐면 평화 행진이라는 글의 도식에 저 이제 스키마라는 말을 쓸게요. 에 맞지 않는 문장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으땠대 기억 못했대. 맞지 않는 문장은 뭔가 마치 이것은 무슨 뭐 우주 관련된 우주 탐사 관련된 글에나 나올 법한 문장이었어. 그리고 얘들아 이제 A는 이런 연결사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얘는 결론적으로 외대 기출이랍니다. 외대나 성대 같은 데서 좀 자주 물어보고요. 항상 주관식으로 푸셔야 돼요. 앞뒤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주관식으로 채워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지금 앞에서 이해 못한 상황. 됐지? 그리고 이제 뒤쪽 상황. 걔네들이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렴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억을 하지도 못했대. 그 특정한 문장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도 못한 건,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한 결론 정도겠죠? 됐지?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딱 채워넣으면 되겠다. 글이 절대 꺾이거나 뒤집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2, 3, 4다 날라가고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어 절구를 보는 순간 이제 내용은 끝났어. 뒤쪽에는 이제 스키마에 맞는 문장이 제시될 거고, 이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어떨까? 이 문장을 기억하겠지. 라는 이야기가 예측대로 아마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장에서는 저는 이런 애들은 싹 날리는데 그래도 여기에선 읽어보겠습니다. 참여자들의 또 다른 그룹이 똑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근데 들었어요. 그것의 제목을. 우주 여행과 그리고 거주되어진 행성이라는 제목 하에 읽었대. 그러니까 뭐 화성이든 달이든 어디에 뭔가 착륙한 상황이라는 그 제목, 스키마 아하에서 요 질문을 읽었대요. 요 그룹은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대요. 저 앞서서 이야기한 요 이상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었대. 걔네들이 읽었을 때. 그치? 그리고 또한 더 뭐할 가능성이 있었냐면, 얘들아, be likely면 뒤에 무조건 to 나오거든.
결론적으로 이것도 좀 읽는 팁을 알려드리면, 대낼 싹 제끼고 나서 요렇게 읽었으면 또안 헤맸을 것이다. 됐습니까? 얘들아, 요 more than은 좀 날려 읽었어야 여러분들이 읽기가 편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읽다 보면 늘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be likely면 뒤에 무조건 to 부정사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likely 뒤에 있는 than을 본 순간 이거 어딘가에 to 나오겠구만이라고 생각하고 than을 싹 날리고 to만 읽어줬으면 됐겠다. 됐지? 그래서 저 날리고 읽을게요. 그들은 더 기억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을 상기시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험 대조군의 이야기는 어떤 대조군이 나왔는고 하면, 우주 탐사의 스키마에 맞는 문장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도 했고 기억도 했대. 아, 윗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썼어야 됐겠네. 이해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대조군을 통해서 주제가 나왔으니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뭐 결론이랑 뭐랑 다 끝난 것 같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으로서의 결론, 네가 듣거나 읽을 때 이야기를, 그리고 또 네가 경험할 때 사건을 네 인생에서 그럴 때 너는 이해한대. 그 사건들을 뭐 in light of면 뭐의 관점에서라고 읽으면 되겠죠. 뭐의 빛에서니까 스키마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이해한다. 너가 발달시켜 온 시간에 걸쳐서.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또 배경지식이라고도 하죠. 내가 배경지식이 없는 생뚱맞은 글이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이야. 그럼 이해도 하고 기억도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저좀 올릴게요. 아, 이거 나롤리 누가 또좀 나와가지고. 자, 일단은 나롤리에다가 체크하시고 항상 나롤리 보이면 뒤에 버러우스 먼저 참는 습관은 좀 들이시고요. 해석은 모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 하자. 이 정도는 아마도 그래도 잘알것 같은데. Not only A,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 도지. 독해할 때 중요한 것은 A는 대충 우리가 아는 내용 이야기할 것이니 대충 날려 읽어도 되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B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바, 예, 일단 쓰시고. 저 오늘 5분만 더 할게요. 내 의도와 맞지 않게 조금 지연됐어서. 예. 예, 그리고 어법적으로 중요한 바. 저희가 아마 이것은 4월경에 하게 될 건데요. A랑 B의 어떤 애들인지 다 병렬될 수 있어요. 병렬이 뭔지는 우리 상관접속사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A랑 B가 문장으로 들어오면서 병렬이 된다면요. 요 앞쪽 문장에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도치가 되고요. 뒤쪽 문장에서는 도치가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문법 교재에서 파트 5에서 배울 내용이랍니다. 이것은 예습. 지금은 해석만 잘하면 된다. 뭐일 뿐만 아니라 뭐어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조동 그래. 동사 주어의 형태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키마, 네가 머릿속에 잡은 그 구조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위치는 어느 명사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느 부분, 그 사건의 어느 부분이 너에게 이해되는지, make sense면 이해되다, 고요. 그 사건의 어느 부분이 너한테 이해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가 만든 그 스키마가. 그래서 이걸 잘 잡아야 된다. 글 읽을 때 앞쪽에서 글 구조를 잡지 않으면 뒤쪽 읽어봐야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가 이해하는 그 도식, 구조화시킨 스키마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느 사건의 그 일부가 너한테 이해될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건이 스키마가 또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을 너가 그에 대해서 기억할지. 여기서의 what은 무엇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의문 대명사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독해 질문을 시작하고 싶었어. 글 제목, 구조를 잘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나머지 질문을 이해할 수 있으시답니다. 대체 무엇을 기억할지 또한 결정하는 게요 스키마야. 그리고 이어서 너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디테일들을. 근데 그 디테일들은 요거 하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뭔 내용이어야 돼? 네 스키마랑 맞는, 요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스키마랑 맞는이라는 걸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2번의 답은 2번으로서 나왔군요. 됐습니까? 디테일 또한 너의 스키마에 맞게 네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지 않는 것들은 drop out에 나 떨어져 나가버린다, 기억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한 결론은 스키마에 맞는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 도식화, 구조화라함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가 주제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다시 결론적으로 요 제가 실험 구조라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의 스키마예요. 실험이라 하면 본디 대조군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도식화시켜서 이해를 해본 적이 있으면 얘 처음부터 읽는 순간 이거 뒤 어딘가에 뭔가 다른 놈들 나오겠구만. 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글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하여튼 시간에 이제 뭐 나머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스키마가 결론적으로 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의 기준점으로 1번 범주 잡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1, 3, 4싹다 날라가고 답은 2번이죠. 정신적인 구조, 도식, 그것이 니 기억의 결정 요인. 됐죠? 해서 답은 2번, 2번 답은 1번, 3번 답은 2번이겠습니다. 외대의 기출이었어요. 해서 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 우리 스텝 1에서는 제가 조금 쉬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제가 요건 스텝 1 혹시나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열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때 글을 이미지로 이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저 구문도 되고 어휘도 되는데 얘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글을 어떻게 읽냐면요. 옆에서 내가 글 읽기를 시켜보면 이렇게 읽어. 흉내내 볼게. 또 줄은 항상 이렇게 다 그어놔. 무지성으로 다 그어. 이 줄을 왜 긋는겨? 그냥 무지성. 줄을 긋는다라 하면 뭐가 중요하고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읽는 건데, 이거 무지성으로 다 그으면서 이렇게 읽는다. 한 실험에서 참여자들 읽었다 이야기, 대절이야, 앞서는데, 시사회 스키마, 예를 들어. 이렇게 읽고 나서 머릿속에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처음 부분을 딱 읽고 나서 일단 실험 질문이구만. 스키마가 일단은 소재겠구만. 라고 이렇게 명사 위주로 글의 내용을 도식화를 시키시면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도식으로서 글을 남기려고 이해를 하세요. 얘를 기준으로, 그리고 뭘 읽고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해서 요 도식화를 배우는 게 우리의 스텝 2의 목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채워볼게요. 여기 좀 정리하자. 글을 읽을 때 이제 본디 해야 될 바. 예. 3쪽이에요. 첫 두세 줄 내에서 꼭 제발 키워드는 정리해라. 키워드라 하면 명사예요. 명사 위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해석할 때의 핵심은 동사인데요. 결론적으로 메시지는 명사 중심으로 남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했듯이 안 쓰셔도 됩니다. 스키마에 맞아. 그러면 이해도 하더라. 기억도 하더라. 와 같은 식으로. 됐지? 해서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리고 글 구조 도식화시켜라. 도식화라는 한국말을 모르던데 이렇게 명사 위주로 이런 방향성 체크를 해놓으라는 게 도식화예요. 우리 중고딩 때 공부할 때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정리할 때그 깜지를 그대로 쓰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없었잖아. 그걸 이제 명사 위주로 핵심 키워드 나열해 놓고 나서 걔네들 간의 관계를 뭐 땡땡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으시면 돼요. 첫 두세 줄에서 웬만하면 주제는 다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고 나서 그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돼요. 키워드가 한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키워드가 N 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N 개가 나올 때는 되게 인과, 대조, 그리고 호함 관계로서 이어진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뭔가가 인과관계면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A가 원인, B가 결과일 때. 뭐 이를테면 아까도 이렇게 표시했답니다. 저는 스키마가 있어 원인,
그러면 결과 기억해, 이해해. 그리고 반대로 스키마가 없어, 원인, 그러면 스키마에 맞지 않아, 그러면 기억도 못해, 이해도 못해. 됐지? 그리고 대조. 대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쉽게. A랑 B랑 대조된다. 그리고 포함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후자가 하위 범주일 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건강에 좋은 과일들이 있다. 뒤에 뭐, 사과, 수박,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됐습니까? 그리고 3번 접속 표현에 주목해라. 이거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 접속 표현이라 하면 however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글을 꺾는 접속 표현은 당연히 말 그대로 글을 꺾기 때문에 넘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나타내든가. 그리고 in fact 사실이라고 강조하든가 등등등. 제가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 때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요 인팩트 아직 안 봤어요. 제가 얘를 역접에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두에서 질문 던지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답변에 주목을 하시면 되고 그 답변이 무조건 주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Q&A 구조다라고 앞으로 부를 것이며 5번 문제 상황이 나오면 저는 얘를 problem이라고 P라는 약자를 딸게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글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가 현재 심각하다. 글끝 하면 그 글은 쓰레기죠.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하다. 웬만하면 원인을 줘요. 왜 때문이냐면 뭐 할까?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원인. 그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뭐야? 그걸 없애면 되지. 온실가스를 한번 줄여보자. 이래저래 저래하게 라고 솔루션이 되게 나옵니다. 해결책에 주목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글을 중간에 썰어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나는 글도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뭐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라고 끝나는 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그 글이 삐꾸가 아니라 아마도 교수님이 이거 어딘가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구성하시기 위해서 잘라왔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텝원에서 어떤 질문을 본 적이 있었냐면요. 안 쓰셔도 돼요. 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시작을 이렇게. 나는 컴플렉시티랑 컴플리케이티드랑 다르다라고 생각해. 라고 글을 시작하거든. 우리가 읽기에는 아 뭐야 복잡성이나 복잡한이나 그게 그건데 뭐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르게 연결시키면서 읽어내려가면 된다. 됐지? 얘가 정의 내리는 바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글 구조를 어떻게 도식화시킬 건고 하면요. 앞에 차례에 적어놨어요. 오. 이 프리스타트에서는 아직 한 주문밖에 못 읽었는데 내가 앞으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을 거거든. 부정문 제발 조심해라. 지시사 따와라.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저 한 다음에 글 전체 구조 내 문제 해결, 질문 답변, 그리고 3번 글 꺾이는 경우, 통념반박 등등등. 뭐 알고 있는 사실, 너 이런 거다 알지? 근데 사실은 요런 게 있지롱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과 비교대조.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구체적 사례 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뭐 건강한 과일이 있다. 뭐 등등등등등. 요런 애들. 그리고 인과. 인과는 사실 문장 구조인데 이게 글의 전체 구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열거, 순서. 요렇게 해서 7가지 구조로 글을 도식화시켜서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구조라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들이 중첩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요, 파트 1의 문제 해결은 원인 결과가 안에 늘 들어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의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또 껴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수학처럼 7개로 다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다. 아까 전 같은 경우만 해도 실험쯤은 나오면 대조군 나오겠네. 이런 생각만 해도 뭘 읽고 말지가 딱 정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실험쯤은 참고로 저는 파트 2에서 다룰 거예요. 질문 답변에서. 그래서 그런 글을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문독해도 짬짬이 다 봐드릴 것이고 프리시드는 제가 어차피 수동태를 한번 보고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동태 하고 나서 어차피 저희 다음 문법 시간에 수동태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요 페이지에다가 다시 보내드리고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요, 저희 다음 주 숙제는요, 4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2, 3, 4.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오셔야 될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숙제 하실 때 하실 것. 일단 첫 번째 문제 푼다. 문제 풀고 이거 본 사람들은 있을 거지. 아무튼 문제 일단 풀어봐. 그리고 여기 키워드. 여기 괜히 써놓은 게 아니오. 여기다가 글 도식화 해놔. 그리고 단어 당연히 본인이 모르는 거 본인이 알아서 찾아와야지. 그리고 이것 또한 선암기 후풀이 해야지. 아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제는. 선 찾기 및 암기. 오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2번까지, 2번부터 4번까지 오늘 풀 날이요. 그러면 오전에 찾아놔. 내지는 그날 전날 밤에 찾아놔.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 그 다음에 풀어. 그리고 내가 몰라, 내가 암기를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서 이거 틀렸네. 그러면 틀려야지.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찾고 바로 푸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러면 한글 공부 아닙니까? 한글 낱말 공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선암기 풀이를 해라. 좀 텀을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단 답을 찾고 나면 나머지 문장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딱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문제를 잘 풀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문장도 싹 다 읽어와 보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리지도 않거든요. 나머지 문장도 반드시 글 문장 구조 표시에 오시는 연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first, second, third 정도 되겠다. 됐습니까? 뭐 이것도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앞에다가 써놨다. 이거 앞에 은근히 시간 많이 들여서 쓴 것이니까 좀 읽어주세요. 이게 거의 이렇게 병풍처럼 저기 해놓지 마시고. 그리고 문장 구조 표시를 다 하는 거, 너무 또 꼼꼼하게 하시는 거는 또 지양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동사 체크 정도만 해오시고 그 본동사가 제 것과 맞는지. 뭐 이게 꾸며주는 거, 뭐 이런 거, 소유격인데 나중에 배우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잘 끊는 게 잘 끊기는지만 사후적으로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요거 진짜 필수예요. 이 도식화 내 거랑 맞는지 확인하는 거. 됐습니까? 주관식으로 늘 해오시면 되겠다. 해서 4번까지 잘 풀어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답안지는 현재 제작 중이고요. 제가 답안지는 항상 사후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해석이 안 돼서 나는 답안지를 먼저 보고 읽어야 되겠다 하면 먼저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기는 할게요. 우리 인강 친구들은 제가 자료실에 다 올려놓으니 그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혹시 되게 부지런하셔서 이것을 바로바로 듣는 친구들은 제가 아마 근데 이번 주 중에 올릴 것 같다. 제가 이번 주 토일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강의를 드릴 때쯤에는 하여튼 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테니 자료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네, 안녕.